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가정은 영적 보호막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Spiritual covering. 그러니까 마치 불이 났을 때그 불을 막는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 보호막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은 현재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지만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백내장 수술하면서 의사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세균이 많은 게 손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이 이렇게 우리가 접촉한 부분이 넓기 때문에 온갖 세균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눈을 비비면 눈이 감염되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라.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번에 그 네크, 목의 그 동맥 경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얼트라사운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네. 그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이 동맥에 피가 올라가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심장 소리와 이 동맥 소리들이 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우리 얼트라 사운드로 들으면 이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다 보이고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너무 가까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3차, 4차, 5차 핵전쟁보다도 더 무섭고 치열하고 참담한. 그래서 많은 패잔병들이 길거리에 죽어서 쓰러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함은 현실의 빈곤함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밥을 세끼안 먹으면 너무나 배고픕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빈곤함은 그렇게 빨리빨리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도 이렇게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갑니다. 영적인 빈곤함은 제일 마지막에 느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또 빈곤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활이 지금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영적으로 기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빈곤하고 고단하고 지금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힘든 것은 영적인 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풍성함이 정신적인 풍성함으로, 그리고 육적인 풍성함으로, 그리고 현실 생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함이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I'm okay. 나는 그래도 괜찮아. 교회 뭐 나가지 않고, 교회 뭐 1년 쉬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성경을 안 읽어도 나에게 뭐, nothing different.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곧 여러분에게 현실의 빈곤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Satan proof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가지면 워터프루프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방화벽을 다 해가지고 호텔도 1층, 2층 다 이렇게 파이어프루프를 벽제를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불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물통하고 핸드폰을 같이 핸드백 속에 넣었다가 물통을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는 바람에 핸드폰에 물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핸드폰을 바꿔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이턴 프루프인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이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은 방화벽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워터 프루프처럼, 파이어 프루프처럼 여러분에게도 세이턴 프루프인가? 그 데모닉 그런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이 프루프 어떤 그 방화벽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거나 지붕이 없는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고 성만찬이 없는 가정은 문이 열려 있거나 지붕이 없는 가정이거나 이런 가정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환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밖에서 사단이 울타리를 넘어서 손을 뻗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이 직접 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기도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그문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이 집안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성도다. 그래서 이름표를 바꾸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없는 가정은 문이 열려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곳에도 저녁에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모기나 나방이들이 함부로 드나드는지요. 그리고 한때는 귀뚜라미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귀뚜라미가 울어가지고 그리고 시끄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어떤 이게 보호망이 없이 문을 열어두면 모기나 파리나 벌러지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문이 없는 영적인 문 열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없는 그런 가정은 사단이 마음대로 드나들어서 수시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길을 잃었거나 유괴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24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유괴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보다가 잠깐 한눈을 팔 때도 있지만 사단은 24시간 호시탐탐 아주 무시로 쉬지 않고 열심히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훔쳐가려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용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달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 평화의 복음의 예배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런 방패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저쪽에서 날라오는 그 불화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의심을 막을 수 있는 것,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방패로, 방어용 무기로 우리를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담하게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용이지만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기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나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두지 않았던 말씀들이 지금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신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보이고 어느 때는 닫혀 있지만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말씀이 사단의 공격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우리의 영적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없다면 사단은 마음대로 우리를 드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의 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지방과 그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속한 가정이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쳐야 됩니다. 질병의 영이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적 보호막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성만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며, 마신다는 것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그 영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 주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것, 이것은 애굽을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단의 힘으로부터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든든한 힘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매일매일 집에서 이렇게 행할 때 사단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암환자들과 그리고 불임에 있는 분들을 꼭 성만찬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만찬이 없을 때 우리의 지붕이 열리고 울타리가 열리고 문이 열린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은 안전한가? 우리가 한번 안전지대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24시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지만 사단은 지치지 않고 24시간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도 있지 않고 기도에 보호막도 없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보호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 속에 들어가는 세계 대 5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고 그리고 유괴당하고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8년 8월 5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은 이래서 망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원도 재산 싸움을 하고 있고 교회 정치도 학교도 노조도 돈에 매수되어 있다. 한국은 만몬의 시기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 성도들도 복은 돈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좋은 학교에 학원에 내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산골짜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미루었지만 이제는 그 심판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바로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한국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순교자의 피들이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으면서 너무나 한국은 위급하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하고 놀고 그렇게 유흥가에 빠져있고 돈의 노예가 돼있고 기도원도 이 땅을 누가 더 가질 수 있는가 하면서 싸우고 있고 예전에는 기도원이 기도하면서 영맥을 따라서 기도원을 인수했지만 지금은 아무 그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위나 딸에게 재산 때문에 기도원도 이어주고 있고 교회도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도 돈, 물질 이것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정치도 돈에 매수되어 있고 이념에 매수되어 있고 학교 선생도 노조도 모두 돈에 매수되어 있어서 한국은 만문의 신 바알에게 모두 무릎을 꿇어서 지금 바알이 웃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웃고 있을 수 있느냐? 어전트 아주 위급하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달려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만 협심증으로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죽어갈 수 있는데 모두들 그걸 안 하고 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인가요? 한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심판의 도끼를 미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중학생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들은 이 나라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고난도 모르고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수 없고 이 신앙의 그 전통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님은 너무너무 급하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급한
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영적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24시간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 성벽을 24시간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의 교회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정말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통통 비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봐도 예전에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지금은 교회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잡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영적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급한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아라. 지금은 겸손히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다.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나 잠깐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영어가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영어를 잘하고 또 한국에 가서 몇 년 있다 오면 또 영어가 또 후퇴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어느 때는 또 한국말을 배우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말을 배우고 또 영화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했는데 뇌경색을 앓고 나서 내가 기억력이 파괴되면서 이 영어에 대한 모든 단어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영어 공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떳떳떳하고 뭐 아아 하고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영어 공부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지금 다 외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가장 위급한 것은 중보기도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지금 하던 것을 모두 다 놓고 내려놓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프라이오리티, 위급한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지 아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 영적 말씀의 청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금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오리티, 그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주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입신으로 그리고 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위급하다. 가정이 사단에게 넘어가고 교회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나라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지금 웃고 있다. 편안하다. 잘 되고 있다. 잘 될 거야 하고서 그들은 지금 속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위급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 그 카버링이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카버링이 있습니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얼전트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신다. 그것을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굉장히 위급하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위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거 위급하다고 얘기해도 위급하게 느끼지 않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급한 걸 느낄 때 그 때에 따라서 위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urgent, 굉장히 urgency 하는데 한국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 웃고 있으면서 편안하다 하는 지도자들의 메시지에 속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남목 목사 매누아 영성훈련원장이었습니다. 윤남목@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 주고요. 매누아 청지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영성훈련과 함께 여러분이 저의 중보기도의 그 대상이 되어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커버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